제가 챗GPT 4o 물었어요. 저렇게 객관적으로. 아까 그 내가 그거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사라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이제 물은 거예요. 했더니 챗GPT 말이 최종 재판단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요청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답변합니다. 국민도 알고, 심지어 영광에 있는 노인들도 국회법 145조 1항이 뭐냐?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AI도 알고 있는데, 처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가정된 답변드리는 상황이 예. 아니라 AI가 저렇게 질문 답변을 했는데 처장님도 대법원장님도 법무행정에 AI를 도입하겠다 해서 하셨잖아요. 예. 저렇게 나왔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구체적인 기록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신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이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떤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법원에서 AI 활용하겠다 하는 대법원장님의 인사 말씀도 행정처장님의 취임사도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AI를 갖다가 보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또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1분만 더 주세요. 네. 예. 재판부 기피 신청, 예. 회피 예. 신청을 2024년부터 금년 8월까지 보니까 7,505건이에요. 그런데 이 10년간 재판부에서 인용한 것은 5건, 0.0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아까 이제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제 저희들 현재 판례상으로는 기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막연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도 많고 또 아니, 어떻게 됐든 이 재판부 기피 신청 제도가 있는데 예. 예. 7,501건 10년간 했는데 딱 5건 0.06%가 인용됐다고 하면은 그 제도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재판부가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지 않은 거예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현재 기피나 회피 이런 부분에 오케이, 대해서는 그러면 됐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유죄 판결을 한그 재판부를 기피했다고 하면은 피고인으로서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기피 관련 또 제배당 관련해서 이제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은 다 좋은데 곤란한 질문은 재판부가 판결한 7,500건에서 5건이 10년간 인용됐다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화영 부지사를 유죄 판결한 그 재판장한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것은 불이익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피고인 권리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기피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기피 인용 건수가 신청 건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다 이런 지적은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제비당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아마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실무적인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이 인용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제 우리가 구현하는 것도 필요하지 하다는 생각입니다.